네, 우리 두 번째 네. 시간을 책임져 줄 월요일의 남자 네. 미래에셋증권 압구정 WM의 정홍선님을 이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우. 네. 힘찹니다 목소리가. 아니 살아계신 것 같아. 아직 생생하신 네. 것 같아. 나랑 달라. 아니, 제가 항복을 해야지 반등이 나오나요? 아직 포기도 안 하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일단 뭐 여러모로 시장이 네.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오늘 그동안 좀 잘 버텼던 이제 국내 시장이 최근에 맞아요. 더 급락세가 네. 좀 심하게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뭐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하락은 예전 그 6월 달 저점이 났던 거 동일하게 디레버리징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이제 레버리지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매도세가 나오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미국 시장도 그 부분도 통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은 이제 의도치 않은 물량들이 최근에 좀 많이 출회가 되고 있다는 거는 팩트인 것 같고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번 주에 뭐 사실 FOMC 지났지만 다 끝난 것 같았지만 네. 더 중요한 이벤트들이 이번 주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보시고 네. 시장 대응 좀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우리 시장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중국은 어땠습니까? 네, 오늘 중국은 선방했습니다. 그래요? 네, 상대적으로 지금 심천은 0.7% 하락했고요. 상해는 네. 1% 정도 떨어졌는데 네. 사실 이제 국내 시장 코스닥이 5% 하락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달랐던 게 입국자 격리 해제 그리고 네. 인민은행이 시장 방어 조치를 했거든요. 사실상 이제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방어 조치가 거의 없었죠. 네. 환율이 무방비 상태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오늘 내용 하나 보면 네. 이제 홍콩의 입국자 격리 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3일간의 호텔 격리를 26일부터 폐지를 했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중국 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부양 스탠스를 일부 펼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방역 시스템 완화를 본토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홍콩에서 미리 해보고 이게 좀 괜찮네 아니면 뭐 경기에 대한 진작 효과가 있다는 거를 한번 보여준다면 이제 본토 전역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 이제 시장이 좀 기대를 했던 것 같고요. 테스트 베드네요. 네, 그렇죠. 뭐 일주일 격리를 3일로 단축시키는 안도 본토에서도 통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제 뭐 경기나 이런 네. 부분을 살려야 되는데 사실상 웬만한 그 비테크 기업들이나 일부 홍콩 시장에서의 그 경기를 살리지 않으면 성장률 목표 5.5%는 어림도 없습니다. 이제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일부 부양 스탠스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중국 단체 관광객 허용 예상이 일부 된다. 그래요? 예, 이런 내용들도 추측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최근에 중국의 이제 긍정적인 예상들은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최근은 별로 없어서 일단 그만큼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그래도 오늘 간만에 좀 이슈가 있었고 이제 해외로 입국 심사가 이제 입국 그 제한이 이제 적어지다 보니 이제 예약률이 항공권 예약들이 굉장히 좀 많아진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엔화가 사상 최저 아닙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또 일본으로 넘어가는 수요도 좀 있을 거고요. 이런 부분이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또 예. 홍콩 시장 말을 네. 막 무너졌던데요. 네. 그래서 뭐 일부 좀 하락은 하긴 했지만 네. 그래도 장중에는 굉장히 뭐 퍼포먼스는 나쁘지 않았고요.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죠? 당대회. 그렇습니다. 네. 예. 10월 16일 당대회가 이제 불과 거의 한 2주 네. 그러니까 뭐 휴일 국경제를 빼고 나면 거의 다가왔다고 보면 되는 거고 네. 이제 일단 시진핑 국가 주석은 뭐 당연히 연임이 되는 거고 리커창 총리 후임으로 네. 어떤 인물이 나오느냐 또 최고 지도부인 정책 상무위원회를 구성한 위원들 그러니까 이제 인원들의 면면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이벤트보다는 어떤 정책의 메시지가 나오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 방향성이 일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이제 디레버리징으로 인해서 전례 없는 위축들이 있었고 사실 2년 전에 중국 정부가 나서서 그걸 또 유도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그렇죠. 정상화를 시켜야 되면 중단됐었던 주택 프로젝트 뭐 지원 관련 부양책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네. 강도 높은 이제 코로나 정책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이제 홍콩 해제를 통해서 일부 테스팅을 해보고 좀 완화적인 태도로 나오지 않겠냐. 또 전당대회 때 과거 이제 뭐 그 전당대회 전에 MSCI 차이나 쪽 이머징 쪽에서 차이나 쪽 같은 경우는 사실상 예전 데이터를 보면 평균 2%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전보다는 그래도 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앞두고 좀 기대감이 있는데 네. 사실 그때랑 다른 점이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없었죠. 이제 지금은 대만 관련된 리스크나 미중 간의 갈등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상승보다는 일부 좀 부진하게 그냥 플랫하게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번 주에는 네. 또 중국에서도 일부 상장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림파오 자동차, 림모터죠. 이전에 제가 자동차 판매량 인도 대수 말씀드릴 때 최근에 니오를 제치고 이제 자동차 전기차 회사에서 떠오르고 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신흥 브랜드 중에 가장 최근에 판매량이 좋은데 네. 9월 29일에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됩니다. 그게 이번 주고요. 그래서 완성차 판매 경쟁이 또 심화되면 물론 노이즈는 있겠지만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른 기대감들도 일부 가질 수 있다. 뭐 상장 효과에 대해서 일부 좀 보고 있는 거고 네. 지금 원재료 가격이 인상이 되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이 내년에도 성장은 하긴 하겠지만 네. 또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고 그리고 수요가 이전까지는 굉장히 타이트해서 대기 물량이 뭐 1년, 1년 반을 기다려도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게 만약에 금리 인상이나 다른 매크로적인 이벤트에 막히다 보면 네.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팔려야지 그걸 가격 증가나 혹은 이제 판매들 증가에 따라서 실적 모멘텀이 일부 있는 건데 이게 최근에 좀 균열이 조금 있지 않을까 이제 그게 좀 우려감이 있고 사실 테슬라의 하락도 그와 무관치 않거든요. 네. 물론 이제 뭐 그 지금 일부 리콜이나 다른 이슈들도 있긴 하지만 네. 그래서 이제 전기차 시장을 볼 때도 우리가 소비 여력이 떨어지면 가장 큰 단위의 소비가 자동차잖아요. 맞아요. 이게 네.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네. 주식 투자하시던 분이 네. 그랜저 한 대 날렸네. 네. 그러네요. 벤츠 한 대 날렸네. 아, 그만큼 못 사는 거지 뭐. 요즘 뭐 포르쉐도 날렸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포르쉐를요? 그만큼 일단 벌었다는 것 네. 자체가 대단하긴 한데.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시장 하락이 컸다는 얘기고요. 이제 앞으로가 또 중요한데 이제 미국 시장으로 바로 한번 좀 넘어가 볼까요? 네네. 네. 제일 들어볼까요? 중요한 이벤트들이 네. 좀 있어서 일단 지난 한 주에 다우지수가 3.8% 하락했고 네. 나스닥이 4.9% 하락했습니다. 아이고야. 물론 이제 나스닥이 마지막 날 1.8% 하락했던 영향이 있는데 네. 뭐 지금 미국 증시가 그 전주에도 그랬지만 지난주에도 반도체 지수가 6% 하락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기준으로요. 네. 그만큼 이제 반도체와 개인들이 가장 선호했던 이제 섹터가 지금 조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두 번 나와서 이유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네. 뭐 페덱스라든가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네. 마지막에 제가 말미에 말씀드렸던 게 과거 금융위기 직전에는 이제 저금리 상태가 2년 정도 수준이었어요. 1에서 5%를 갈 때. 지금은 저금리 상태 13년 이상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제 0.25에서 4.6을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국 시장의 하락을 더 부추겼던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이제 동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3.5%나 급격하게 약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10년물도 굉장히 급등을 했고요. 일단 내용을 하나씩 보면 트러스 총재가 새로운 예산안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법인세 인상 계획을 철회를 했고요. 네. 소득세는 계획보다 1년 빠르게 인하하는 등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개인 뭐 보험세라든가 인지세, 주택을 사면 이제 내는 세금이죠. 그리고 주류세도 인상 폐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냐? 2분기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2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전분기 대비해서 경기 침체가 되는데 부양을 하고 이제 부양을 하는데 중요한 건 감산을 내놓고 나서 에너지 가격 급등이 지금 사실 뭐 유로 전체적으로 9% 이상의 물가에서 맞아요. 예, 이 부분을 한다는 게 BOE랑 그러니까 중앙은행과 이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BOE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폭을 이제 이견이 있었던 거는 11월에 네. 125bp 정도까지 올려야 되는 게 목표입니다. 125. 예. 지금 현재가 2.25거든요. 125면 뭐라고 불러야 돼요? 무슨 스텝이야? 이거? 스텝이 아니야, 점프야. 네, 네. 울트라 스텝 이상이죠. 예, 11월에 3.45%를 목표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바이든 정책 실패가 왜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작년에 1조 9천억 달러 돈풀기. 그냥 돈풀기도 했었고 최근에 학자금도 탕감을 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런 정책과 함께 금리 인상을 같이 한다는 거 효과가 반감이 된 부분이 있죠. 그 업라이즈 이호석 기사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난방하고 에어컨을 동시에 트는 거다. 네. 뭐 하는 거냐 이게. 그러니까요. 그렇죠? 네.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난방을 틀면서 에어컨을 트는 거죠. 그 여자분들 많이 그러신 분도 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기 때문에. 아, 그래. 등은 따뜻하고 코는 차갑게.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게 효과가 이제 없다는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일단은 그래서 그 파운드와 달러 패리티가 1 패리티가 무너진다. 야, 이제 이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영국 경제가 이 부분을 감당하지 못할 거라는 건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은 더 높은 성장을 위해서 이제 자금을 높은 금리로 자금 조달에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물려서 독일 중앙은행 분데스방크가 금리를 독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영국 경기 침체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 이 부분들이 좀 많이 과대 포장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부자 감세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사실상 중상층 이하가 힘들어지는 거죠. 이렇다고 네. 하면 그러면 사실상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은 의회 통과는 힘들 거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은 이렇게 내놨지만 이게 이제 사회적인 반향과 국제적인 정세에서의 또 달러가 만약 여기서 가치가 더 하락한다면 이득이 될 게 별로 없다고 저는 파운드화가 더 하락을 한다면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제조업 PMI와 이제 서비스업 관련된 괜찮은데 유로존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에서 위축된 점은 유로화 약세를 이끌었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멜로니 그러니까 네, 그, 네, 이탈리아. 네, 이탈리아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주말 사이에 판도화보다는 네. 이제 이탈리아 총선에 따라서 유로화 약세에 대해서 베팅을 했었고 이제 네. 달러 강세가 좀 더 진행이 될 것 같았거든요. 사실 토요일에도 저한테 연락 오신 투자자분들 계셨습니다. 주말에도 환전할 주말에. 수 있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원화로 이제 환전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제 반대로 달러를 더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 여러 또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환율이 전체적인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근데 이제 제가 과거에 경험했었던 거는 사실 이제 2월부터 달러 강세를 계속 말씀을 방송 때 드렸는데 네. 지난번 그 달러 강세를 강하게 예측했던 거는 유럽 재정 위기였거든요. 그 이유는 왜 이렇게 확실하게 달러 강세에 베팅을 할 수 있느냐. 유로 약세가 뻔히 진행될 게 뻔한 상황에서는 더 네. 강한 스탠스가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확신을 갖는 순간에 많은 부분들 투기적인 포지션이 몰릴 때는 거의 네. 이제 한 번 정도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만큼 지난주 후반까지는 유로화 약세에 베팅할 수 있는 여러 그 조건들이 다 형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과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이제 아시아 외환위기가 오느냐, 뭐 이런 이제 극단적인 뭐 퍼펙트 스톰이 오느냐, 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문의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옵니까? 예. 아니 그건 아니죠. 오면 근데, 안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네. 만성적인 디플레이션 국가인 이제 일본과 네. 위안화는 제가 10월 말까지는 정책 효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7 위안 이상의 고정이 돼 있을 건데 네. 약세로 갈 건데 최근에 엔화가 달러는 145엔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골드만삭스나 글로벌 IB에서 보면 150엔을 돌파하면 97년 외환위기 수준의 강력한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선진 시장의 자금들이 그걸 기점으로 일시적으로 자금을 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원달러 환율과 이 부분을 눈여겨봐야 되고 최근에 왜 우리나라 환율이 가장 높게 형성이 되느냐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달러가 원화와 대비해서 10% 이상 강세를 띌 때 네.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이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십니까? 국내 기업 중에서 5% 미만입니다. 100개 중에 5개만 네. 맞습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95개 기업들은 네.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무역 수지가 안 맞는다는 거고 이제 수출 증가율이 0.03% 그친 반면에 수입은 이제 3.6%가 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에 안 맞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최근에 이제 원화가 약세 주요 배경 중에는 가격 전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기업을 선택할 때도 이 부분을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국가 안에 있는
주요 기업들, 그러니까 반도체와 우리 이제 자동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좀 부각이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망합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 까는 거예요? 왜 5%밖에 가격 정가를 못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적은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오면 그게 더 힘들어질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네.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네. 연준 인사들의 발언. 지금 연준 인사 중 19명 중에서 12명이 이번 주에 발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수가 만약에 오늘 급반등이 나오더라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계속 눌러주겠죠? 네. 계속 아니다 하면. 예, 니네가 빠져야 된다 막 이렇게. 그렇죠. 수요를 억제를 하겠죠. 결론은 그렇고요. 주택지표 PC 물가지수가 금요일에 있습니다. 연준이 네. 가장 중요시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아예 종지부를 찍을 거냐 이게 네. 이제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이번 주는 수잔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 오늘 발언이 네. 있는데 이분 처음으로 발언을 하는 거고요. 바뀐 분이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메스터 총재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찰스 에반스와 이제 제일 중요한 파월 또 발언이 있고요. 아, 보스턴이 누구시라고요? 원래 라파엘 보스틱이었죠? 네, 수잔 콜린스. 아, 네, 예. 그러네요. 그러니까 블러드 총재가 수요일에 발언이 있고 보스틱은 애틀랜타 연은이구나. 네, 맞습니다. 금요일은 블레이너드 부의장 발언이 있습니다. 일단 뭐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긴축 기조에서 연내에는 큰 이견이 없었음을 고려할 때 매파적인 톤을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보고 있고요. 뭐 애틀랜타 연은 볼스테 총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질서 있게 둔화되고 있다. 급한 둔화는 아니다. 네. 그 이유는 노동시장의 이유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완화된 스탠스를 보이더라도 고용이 괜찮기 때문에 나는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겠죠. 네. 뭐 9월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금리 인상 결정을 했기 때문에 네. 이 스탠스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서 이제 9월부터 양적 긴축이 이제 두 배 정도 진행이 됐는데 최근에 그 연준의 영 레포 잔고가 늘고 있고 은행의 연준이 좀 줄고 은행의 지준이 감소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은행이 이제 지금 잔단기 금리차 역전이라는 것은 대출 감소를 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이 두 가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택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 주택 매매가 컨센이 마이너스 2.2% 정도 이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미결 주택 매매도 마이너스 0.5% 예상하는데 이전치가 그 신규 주택 매매 마이너스 12%대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전보다는 좀 나쁘지 않은데 이게 재고 수준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주택가의 상승률 둔화가 생각보다는 점진적인 상황입니다. 아, 세게 안 떨어지네요. 예, 세게 안 떨어져요. 재고가 적어서. 예. 그 이제 연준 인사들을 누그러뜨리려면 주택 시장보다 의미 있는 수준의 조정이 나와야 됩니다. 아... 예, 이 부분이 핵심인데 그래서 이번 이제 샌프란시스코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6% 주택 가격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전년 동구간보다 그래도 주택 가격이 여전히 7.5% 높은 가격이에요. 현재까지는. 아유. 예. 그리고 이게 작년 9월과 이제 9월달, 10월달을 보면 네. 작년이 좀 그 슬로우, 9월, 10월이 좀 슬로우했었거든요. 네. 학기가 이제 시작되고는 그 끝나고 나서 두 달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기조효과를 생각하면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진 않는다. 만약 급격하게 떨어져도 문제가 되는 게 뭐 가구 수요라든가 IT 수요가 또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가지고 있던 집이 5억짜리가 3억이 됐어요. 네. 그러면 갑자기 소비할 그 마음이 안 생기는 게 사람이 마음이. 예. 근데 이 부분이 완만히 떨어진 것도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않은 네. 흐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PC는 이제 8월 미국 근원 PC가 이제 만약에 속도를 좀 멈춘 상태에서 다시 속도를 내는 게 아닌가.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번 주를 보면 오히려 금요일이 조금 가장 하이라이트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PC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5% 전년 동기에 4.8% 정도 증가할 걸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에너지를 제한 전 부분의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올라서고 있고 특히 PC 월배 상세를 보면 6월부터 상승하는 트렌드로 좀 흐름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너지는 그래 내려가는 게 눈에 보여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9월달 학기가 시작됐길래 렌트비가 올랐었고
이제 그 뭐 식품이라든가 이런 가격들이 최근에 떨어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근원 플러스 0.5는 조금 너무 오르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필수 소비 지출 영역에서는 가격이 조금 높아지고 있잖아요. 저희 우리 흐름을 보면 우리 라면 값도 지금 지금 1,100원 하던 게 1,400원 정도 컵라면이 좀 올랐거든요. 예. 컵라면 신라면 보시면 그래서 이제 일단 경기 소비 지출 영역은 최근에 좀 슬로우해지다가 이게 이제 하단이 조금 이제 하반 경제 보여줄 수 있고 그래서 최종재 소비재 가격 인상이 중간재가 올랐기 때문에 좀 연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감속이 좀 되다가 여기서 약간 터나는 흐름이라면 조금 이제 연준의 스탠스를 거의 확정시키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된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연준이 목표로 하는 게 이제 가계 소비라는 거는 소득과 신용대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어차피 네. 신용대출 부분은 급격하게 이제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않은 이유는 굉장히 모기지 금리가 6% 이상 넘어서니까 교체 수요가 이제 확 사라진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정적이진 않지만 이번 주에 투자 심리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상까지는 넘어야지 우리가 그래도 단기적인 반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반등하나요? 네. 지금 이제 빅스 지수가 30포인트를 넘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추가량 우려가 이제 반영이 되고 있고 과거 이제 11월과 1월 정도에 제가 시장이 이제 작년부터 해서 하락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21선을 하이하는 종목 수가 굉장히 늘었었거든요. 그 말은 단기적인 시세 상승장이 마무리가 되고 일부 이제 하락에 대한 신호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장기와 중단기 이평선이 상이한 종목 비율수가 줄어들다 보니 기술적인 위치에서 또 투매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투매가 나오면 이제 3분기 실적이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에 3.3% 증가로 이미 눈높이가 낮아진 상황입니다. 월마트 실적 때 기억해보시면 거의 세상 망할 것처럼 했지만 막상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에서 상회를 하면서 좋아졌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코스트코도 좀 말씀을 드릴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익 추정치 이미 하향했던 점 부담은 적지만 레벨이 더 낮아진다 혹은 이제 곧 있으면 내년 가이던스나 연말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기업들 전망들이 나올 건데 네. 이런 발언들을 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네. 다른 기업들도 한번 좀 받으실까요? 뭐 네네. 반도체 쪽하고 크루즈업 정도. 네. 아 그리고 코스트코를 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게 실적 발표인데 회원가를 인상하지 않을 거라고 해가지고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매출액이 전년 대비 15%나 증가를 했고 EPS도 예상을 상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월마트가 그 좀 전에 말씀드린 낮은 기대치에 크게 상회했기 때문에 코스트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사실은 그 인상을 할 거라고 다들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은 하진 않았는데 높아진 재고로 인한 특별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코스트코는. 그리고 수요 예측이 용이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소매업체들이 다 안 좋은 게 아니거든요. 코스트코처럼 재고 관리 잘하는 기업들은 실적도 좋고 전반적인 평가도 좋을 수가 있고 이로 인해서 아마존이 어제 3% 정도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매업체들의 이제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보는 거에 중고차 판매 업체인 카바나도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온라인 판매 업종이 오히려 더 안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 노스캐롤라이나 연구센터에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인플레이션 최저 법인세율 15% 부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이 안 좋은데 그게 이제 버크셔 아마존에 좀 안 좋을 거다. 뭐 AT&T나 이런 기업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어제 좀 많이 좀 부각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크루즈업 좀 말씀드릴게요. 부채가 많아서 경기 침체 및 금리 상승에 취약하다는 점이 부각이 됐습니다. 뭐 경기 침체 반영해서 이미 뭐 운송지도 12% 하락했는데 뭐 얼마나 더 나빠진다. 뭐 운송 쪽 얘기는 이제 나중에 제가 또 드릴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최근 사업개미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또 주식들 중에서 유니콘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뭐 우버를 포함해서 일부 종목들이 있는데 우리가 금리가 올라가면 전통적으로 내가 오래 투자했던 투자자라면 가장 염려되는 업종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 일부 뭐 금리가 올라가면 대규모 차입 비용이 필요한 그 뭐 제약바이오라든가 뭐 일단 유니콘 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SVB 파이낸셜 흐름도 꼭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벤처 캐피탈 부분들인데 네. 지금 가장 큰 규모의 적자 우버가 317억 달러, 위워크가 307억 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누적 적자로 보면 기업 15곳이 유치한 투자금의 144%에 달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만약에 900억 달러 정도 투자금을 받았다면 1300억 달러가 적자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적자 규모는 매출의 110%.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일반적인 환경이라면 금리가 3%대라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용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시장이 가장 냉혹하게 평가를 했던 거는 금리가 더 올라가면 막연하게 네. 이 성장성과 사업 모델에 대해서 보는 게 아니라 이게 단기적으로 버티기 힘든 게 아니야?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지나고 나서 보면 몇 가지 좋은 기업들은 또 더 좋아지고요. 네. 또 나쁜 기업들은 도태될 수 있는 거는 어느 환경에서 마찬가지인데 그렇죠. 이게 시장에서 너무 좀 과도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가 서학개미들을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이런 종목들에 대한 기업 펀더멘털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너무 이제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좀 시장이 많이 좌지우지되다 보니 이 부분들까지도 굉장히 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사실 모험 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지 캐피탈 자금들도 좀 눈여겨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번 주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네. 그 마이크론 실적 발표 29일에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실적 자체보다는 향후 시장 전망 그리고 메모리 시장에서 어떤 전략을 또 제시를 할 건지 이게 좀 중요할 거고요. 이미 월가의 목표 주가는 110불에서 70불대까지 낮아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낮아져 있는 대로 이제 일단 부담 요인을 좀 줄였는데 메모리 시황에 대한 이런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지난 주 한 주로만 보더라도 반도체 지수가 시장 하락을 또 이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무난하게 넘긴다면 오히려 시장이 수요일 이후부터로 보면 좀 좋아질 것 같다. 하지만 금요일날 PC 물가지수가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다 보니까 시장에 이제 단기적인 반등세가 크게 나오더라도 항상 방심은 하지 말자. 단지 제가 이제 보는 시각 내에서는 10월 장에서는 일부 반등이 한번 세게 나오는 구간이 있으니 일단은 지금은 살아남는 게 가장 네.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뭐 맞는 말씀. 살아남아야 돼. 살아남아야 된다. 살아남아야 반등도 우리가 네. 맞이할 수 있고 반등 시에 조금 비중을 줄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제가 주식을 15년 이상 했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마지막에 그 위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네. 그 위험 관리 이후에. 시장의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가져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멘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고 내가 만약에 일부 종목들은 뭐 지금 비관론이 팽배인 상황에서 일부 펀더멘털을 받쳐주지 못하는 기업들은 비중 축소와 뭐 여러 가지로도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올라오더라도 거기에 반영해서 시장 따라서 올라올 주식으로 또 재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 강조하지만 가격 전가력이 있는 기업들 이런 좋은 기업들로 이번에 그 시장이 올라오면서 좀 재편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역시 어려운 구간을 인정하셨네요. 너무 네. 어렵다. 네. 지금은 단기 변동률을 보면 제가 그 보는 지표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이전에 그 정상적인 패턴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이 레버리징이 꺼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 이제 6월 달에 우리의 시장이 올랐던 이유는 8월에 일단 쉬고 나서 그다음 금리 결정이 있었고 이제 그 텀이 오히려 기회 요인이었다면 지금은 오히려 11월과 12월에 이미 예정된 금리 인상이 있잖아요. 그 사이에서의 그런 발작들이 조금 있는 거고 그게 너무 선반영이 빠르다 보니 지금 시장에서 2주 사이에서 하락률이 좀 큰 게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오히려 그 10월에 금리 인상을 안 하는 게 좀 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만약에 정점을 자이언트 스텝의 마지막 구간에서는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 인상도 가장 정점이다. 이게 가장 큰 금리 인상의 금리 폭이다라고 시장이 인식하는 순간 거기에서 시장은 반등을 할 건데 지금은 오히려 그 기간 사이 기간이 있다 보니 그 하락을 충분히 많이 반영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쉬잖아요. 언제 네. 나오세요?
그 다음 뜻이는데 네. 안 나와요 이제? 아니 바꿔서 바꿔서 나오고 싶은데 될 것 네.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스케줄 조정되면 제가 네. 또 나올 거고 저 월요일에 항상 고정인데 네. 목요일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아, 네. 제가 만약에 시장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한번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다음 나올 때는 조금 네. 좋은 소식 들고 오실 네. 수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면서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아까 뭐 차 몇 대 날린 얘기 하니까 다들 자기 날린 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명품 가방 몇 개 날렸다고도 해주시고 어. 치킨 70마리 날리신 분은 있는데 어, 치킨 70마리 치킨 좋아하시나 봐요. 어. 모든 그런 화폐 환산을 치킨으로 하시는 그리고 저희 딱 보면은 배가 보여요? 장구 사장님 배 왜 나왔죠? 많이 안 보이는데 많이 들어갔어요. 아니 안 보이는데 네. 이거 너무 들어갈까봐 제가 아까 시작 전에도 그 땡땡 브라보 땡을 하나 아, 땡땡 브라보 땡을 하나 이제 드시라고. 아니 그런 걸 매긴다 매겨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를 매기더라고요. 절대로 이게 들어가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관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빠르게 광고 보고 오늘은 어떻게 등장할지 네. 박상준 이사 만나러 가겠습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구매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다섯 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